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 아, 네네. 지금 이 영상이 왜 올라오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막으로 넣을 거 하다가 자막으로 구구절절 넣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잠깐 앞에 설명 잠깐 하려고 이 영상을 찍어요. 지금 이거 제가 어제 그거 뭐지? 미니 바구니, 지금 이거는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미니 바구니를 만드는 영상을 올리면서 올렸는데 다 올리고 나서 그 뒤에 마무리 그 뭐지?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게 기둥 없이 뱅글뱅글 돌려서 뜬 형태의 마무리잖아요. 기둥과 없이 사슬 기둥. 그거 한 다음에 그거 뭐지? 매끈하게 그러니까 기둥과 없이 돌렸을 때 그거 마무리하는 법을 별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따로 이제 저희 그 아프리카 시청자분들한테 별도로 이제 생방송 중에 영상 찍고 나서 알려주려고 그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자세히 찍었는데 이게 그 부분 딱그 부분만 그 마무리하는 부분이 설명이 잘 되게 잘 찍힌 것 같더라고요. 화면 잘 나오게. 그래서 어제 올린 바구니 영상 뒷부분에 따로 붙일까 하다가 그러면 영상 자체도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보통 필요한 부분 앞부분만 보고 뒷부분 영상은 또 별도로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거 아프리카 생방송 시청자들한테 알려주면서 올렸던 영상이라서 그거 아프리카 생방송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중간이니까 자세히 천천히 또 알려주는 경우도 이제 많으니까 아프리카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실시간으로 더 자세히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네 그러면 이 영상이 그러니까 지금 바구니 마무리하는 영상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기둥 없이 그러니까 짧은뜨기를 올릴 때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니까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일자로 가잖아요. 이렇게 아주 유용한 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활용해서 다른 거 뜨실 때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코에서 이제 이 손잡이 한 다음에 하나 둘셋코 짧은뜨기 해주고 여기 이랑뜨기로 일단 빼뜨기를 해주고 빼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돗바늘로 실을 꿰서 지금 일랑뜨기 빼뜨기 했던 자리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 앞에 코 아닌 여기 코. 이 실을 여기다 돗바늘에 껴서 지금 이 코로 들어 일단은 한번 훑을 거야. 이 코로. 빼뜨기 한 자리 한코 앞에 여기. 지금 이거 쭉 끌어올린 실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지, 여기로. 여기로. 일로 들어가서 이 실이 나와 있는 이 코. 물론 실을 꿰는 상태로 그랬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쭉 나온 실이 이렇게 가운데 건너뛰었던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지. 이렇게 실을 꿴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실을 꿴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퀼트님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지금 이거 마무리하는 영상 이게 잘 찍힌 것 같아서 영상 편집한 다음에 뒷부분에다가 제일 뒷부분에다가 잘라가지고 좀 넣어야겠다. 이건 별도로. 숨기는 것만 이 부분만 별도로 잘라가지고 뒷부분에 영상 편집한 거 앙용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살짝 넣어줘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 실이 여기로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코부터 이렇게 그냥 쭉
그냥 여기 앞에, 그러니까 이 바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짧은뜨기 3코 정도 통과해서 이렇게 지금 이 실이 여기 있잖아. 근데 바늘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아, 전혀 다른 방법. 깔끔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을 이걸로 통과시켜서 숨겨주면은 짠! 마무리.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은 이게 형제여. 이게 지금 기둥 없이 올라간 거잖아요. 기둥 없이 올라간 건데 그냥 뱅글뱅글 돌린 건데도 여기 보시면은 층이 아주 완만하게 아주 완만하게 옆면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스르륵 붙어요. 그쵸? 이렇게 하면 티샷스다. 그 민소매 티 같은데. 형제여,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가? 스르륵. 자, 너도 꽃 하나 달아줄게. 꽃바구니. 일단 이제 배색하는 영상을 찍어놓고 퇴근해야겠다. 다시 보기 일단 저장해놔야지. 잠깐 썸네일 안 찍었구나. 기다려봐. 썸네일을. 바구니 모양을 이쁘게 잡아서